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부산 껄떡갈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지금 방금, 여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딱 본명 알죠? 예, 해운대인데, 제가 방금 그 해운대구 어회 가가지고, 소리 질러 좀 세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목이 완전 잠겼는데, 목에서 지금 피가 올라오고 이래요, 지금. 예. 제가 방금 그 해운대구 어회 가가지고 소리 질러 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밤으로 나오는 그 구청 직원들이나 구 의원들을 상대로 제가 소리 질러 하려고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은 그 구 의원들 식사로 나오는 사람들 내가 불러 세워갖고 한 소리 하고 그중에 그 김성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오라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행히 그, 김성근 의원도 마다하지 않고 또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김성근 의원은 제가 사는 반송의 구 의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시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잘라가지고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영상 이거를 올리는 거거든요. 왜 제가 반박을 안 했냐면 일단 저는 뭐든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지금 구독자님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구의원제도 폐지 쪽이거든요. 근데 아니신 분들도 몇 분, 그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계세요. 순기능도 있다. 그래,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책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왜 반문을, 그 반격, 반문? 반격? 김성근 의원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말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대요. 5천만 원 되고. 그래, 그 논리는, 그 10명이거든요. 구의원이. 구의원 10명이면 50억이거든요. 50억으로 1조 예산을 감시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말은. 그래도 이제 구의원 10명이면 50억이고, 또그 따르는 보필하는 공무원들이 또한 10명 되거든요. 그 아들 월급이 한 달에 한 5억 정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조건 제 말만 듣고 내 말이 옳다라고 또 막연하게 저처럼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제가 일부러 반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논쟁해봤자 답도 없고, 식사하러 가는 사람 자꾸 내가 또 사실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또 나도 솔직히 또 목도 아프고, 구의원들 식사하러 가는데 또 제가 뭐 자꾸 또막 논쟁해봤자 답 없는 논쟁, 그거 안 되는 거고. 김성근 의원 말은 50억으로 1조가 한 9천억 된다네요. 뭐 1조라 치고 그냥 1조의 그 돈을 감시감독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힌트는 하나 드릴게요. 더 5천억 안 쓰고 아 5천억 아 5천억 50 몇 억이죠? 1년 5천만 10명이 뭐 55억 50억이죠, 예. 50억 안 쓰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왜안 하냐고. 절대 김성근 의원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예.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일단은,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꼴통알비 생각은 이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분명히 감시감독하고 구청에서 9천억이라는 1년 예산을 사용하면
거기는 분명히 감시감독이 따라야 되는데 그 기능을 요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데 한 달에 약 한 400만 원 뭐 대충 그 이제 일반 의원은 한 400 받을 끼고 또 부의장이나 의장 이런 것들은 좀 더 받아가요. 좀 수당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400만 원이라 생각하고 400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그러면 그 기능이 400만 원치 값어치가 있냐? 저는 없다 봅니다. 그 얼마든지 다른 순기능으로 그 정도 돈으로도 안 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것도 선거할 때 또 선거 국민혈신은 또 얼마나 낭비됩니까? 이것들이 일하는 구의원들입니까? 국회의원 딱까리지 이런 것까지 다 참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기회를 제가 한번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반문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의원 김성군이가 이야기할 때 제가 대받아치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막 조목조목 따지 들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생각을 나름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어이, 김승근! 밥 먹으러 가요! 어? 밥 먹으러 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 원영! 어이! 구의원들! 양복 빼입고 밥 먹으러 가요! 이제는 해외여행 가지 마! 해외여행 가지 마세요! 예? 왜 웃어요? 우리 방송에 김성근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이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뭐, 쟤한테도 되고 됩니다. 아무나 다 하이소. 예, 하세요. 아니, 유튜브요? 예, 예, 유튜브입니다. 하세요. 그러시구나. 예. 또, 뭐, 도망가시려고요? 하이소. 도망을 왜 가요? 아니, 돌아가지 말고 한마디 해주이소. 우리 또, 방송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한마디 해주이소. 자, 우리, 요, 해운대구 구의원, 김성근 구의원님이십니다. 자, 목소리, 박수 한번 치주세요. 예,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해운대구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죠. 다 구의원들이. 아, 그냥 그래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 뭐 그럼 좀 유튜버 선생님은 구의원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한마디만 그,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예. 본인 생각이니까 그죠? 예, 예. 저는 해운대구 예산이 지금 1년에 한 얼마 쓰는지 압니까? 그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9천억 씁니다. 구청에? 예, 구청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월급까지 다 해서 해운대 제, 해운대 구청 공무원 월급 다 해서 해운대 예산이 들어 한 9천억 됩니다. 예, 예. 뭐 특별 예산 아, 그거 감시해야 돼, 이 말이죠. 결론은. 그걸, 대충 느낌은 이래요. 지금 9천억을 해운대 구에서 공무원들 그, 이제 돈을 쓰는데 그걸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그거를 주민이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할 사람이 없으니 그런 감시 기능을 우리 구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 물론,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물론 뭐 구의원들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도 감시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예. 그게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 국회의원들하고 언론이 있어서 그런 걸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 옳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구의원들 예산이 월급이 1년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20만 원이면 딱 지금 저희들 한 5천만 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당하고 각종 다 포함해서 34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종 수당, 여행 경비 저런 거 다 포함해갖고 예, 예, 연봉이 예, 5천만 원 봅니까? 예예 예,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20명이니까 10억 아닙니까 그죠? 예예 예. 10억인데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딸린 그 수행하는 공무원들. 아 그 사람들 해봤자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예, 예. 전기 주견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15억을 통해서. 우리 9천억을 감시를 하는데 지금 비리 많지 않습니까? 내비두면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그걸 바르겠다는데 그거 하나면 엄청난 큰 건데 그걸 갖다가 뭐 구의원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라 뭐 여행 갔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행 갈 수 여행이 아니고 저희들은 해외 연수입니다. 스페인, 두바이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구청은 해운대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목을 해서 좋게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그, 자 예. 무슨 말인지 전 다 알아들었고요. 예, 예. 자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예,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본인이 생각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다 지금 예. 들어보니까 답 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자, 그 하고 싶은 마지막 결말 말씀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예. 방송 주민, 해운대구 주민, 국민들한테 뭐 그 대변인의 말씀을 마무리해 주세요. 뭐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니 좋게 봐달라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물론 네. 요즘 살기 힘든데 주민들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정치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뭐 박정희,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또 뭐 뭡니까 뭐 이명박, 예, 예. 예, 뭐 노무현, 뭐, 전두환 예, 빼고 전두환 예, 빼고 안 되니까 예, 예. 그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만 지금 4천 5천 달러 왔습니다. 일본도 잡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선생님도 알다시피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에 일본은 때리지기도 못 때리잡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 보십시오. 삼성 보십시오. 소니 잡았죠. 삼성 현대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어 잘하고 똑똑하고 인물 좋고 세계적인 지금 뭐 뭡니까 김연아 박태환 또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방탄소년단 K-POP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 눈앞에는 안 듭니다. 그렇지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에 간 거지 우크라이나나 아프리카나 하면 보이소. 그 정치 못하니까 대통령이 정치 못하니까 저렇게 미개하고 아주 국민들 희생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몸에 정치란 얘기는 내 바탕에 긍정을 깔고 이게 비판을 하면은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하면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을 부정을 깔고 바탕에 요즘 선생님 말처럼 모든 게 다 잘못됐다 부정을 깔고 비판하면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 그런데 긍정을 깔고 비판을 안 하면 도태해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비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튜브님 아셨죠? 예, 저는 뭐 제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예예예. 예, 예. 자, 저도 예, 밥 먹어야지.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같이 가. 아니 아닙니다. 같이 갑시다. 아니 같이 가십시오. 자, 이상 우리 방송에 김성근 의원님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예, 무슨 말이냐면 말은 맞습니다. 예, 원론적인 이야기는 항상 말은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그냥 여행에 해외 여행을 내년에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도 뜻밖의 우리 또 김성근 의원님이 씩씩하게 또 나서 가지고 인터뷰를 해 주시네요. 예.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습니까? 예? 여러분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국민들 세금으로 잘 놀다 왔냐고. 어제 방송에 사람 죽은 거 알아 몰라? 끝까지 내가 내 방송 샀는데 끝까지 당신들 갈아볼 거야. 국민들 세금으로 잘 처먹고 잘 놀다 왔지. 1억이란 돈으로 끝까지 당신들 내가 끝까지 갈렀나 봐라. 다 도망갔뿐에 얼마나 못났으면 도망다가. 예? 아이, 왜 꺼야 됩니까? 사람 싸웁니다. 근데 내 몸에 손대지 마이소. 소화 안 됐습니다. 손대기면 되라 씨. 의원님 오베스 이야기 좀 합시다. 최런 이야 대단하죠. 누구야? 얼굴 한번 보자. 가만히 있어봐. 원영수. 제가 딱 보던 사람이네. 자, 지금 이제 뭐 나갈 사람들은 다 식사로 나가시고 이제 구 의원들도 나갔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이것으로서 마치고 밤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제 구독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식사비도 주셔가지고 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가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리 한번 지르고 시원하게 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여기 해운대구 의회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민들, 국민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바다, 노가다판, 각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에 세금을 냅니다. 그 나라에는 세금으로 저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은 11일 만에 두바이로, 스페인으로 1억 7천만 원 국민세금, 우리들이 낸 피 같은 돈 국민세금 1억 7천만 원으로 두바이로, 스페인으로 여행 다닙니다. 마치 세계 여행 동호회인 것처럼 매년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또 하고 자기 장사하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구의회 와서 또 월급 받아갑니다. 하는 일도 없이 탱자탱자 놀면서 여기가 자기들 세계여행 다니는 동호회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주민대표로 뽑아놓았더니 마치 자기들이 선인냐, 자기들이 높은 사람이냐 저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이제는 저 구의원들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 구의원들이 똑바르게 일하고 똑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몽둥이를 들고 볼기짝을 정말 이제는 때려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 해운대구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라 돈,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꼬라지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제가 너무 소란을 피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예.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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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